네,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 사면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포함될지가 쟁점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성탄절 특별 사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실시 여부와 범위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했던 지난 7월과는 기류가 다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등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특사를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쟁점은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사면 여부입니다. 여권에선 꾸준히 한명숙 전 총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등에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상균 전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